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연일 최대 전력 수요가 경신되는 등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남부발전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전력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30층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전력수급 상황실.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하동과 신인천, 부산, 영월, 제주 등 전국 7곳의 발전소 출력 현황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오후 2시 현재 전력 예비율은 15%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5시. 이때는 예비율이 10%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 각 발전소들은 출력을 높여야 합니다. 남부발전은 이달 초부터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력 피크에 대비하여 사전 발전 설비 현장 점검과 경영진 현장 경영을 시행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서인 지난 22일 기록한 올해 최대 전력 수요는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경신되고 있습니다. 이미 얼마 전 부산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는 등 전력 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 전력거래소, 제작사, 정비협력사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전력 수급 사항을 공유하고 긴급 복구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역대 여름철 전력 수요 최고치는 지난 2018년 7월 24일 기록한 92.5기가와트입니다. 당시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전력 공급 예비율은 7.7%까지 내려갔습니다. 올해도 휴가 성수기인 8월 초를 지나면 전력 사용량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8월 둘째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4.4기가와트, 예비율은 최저 5.1%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전력 수급 비상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